여러분들은 부산 해운대 맛집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물론 부산을 대표하는 돼지국밥과 밀면, 꼼장어 등 다양한 장르의 맛집들이 있겠지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맛집을 알려준다면 얘기는 약간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 친한 동생이 외국인 손님과 함께 해운대에서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디를 갈까 한참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입이 저보다 예민한 소마님이 해운대에선 암소갈비지 라고 해서 암소갈비집을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온 친구를 데리고 해운대에선 너무나도 유명한 암소갈비집을 와봤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운대에는 암소갈비계의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한 곳은 예전엔 소문난 암소갈비집이었다가 지금은 소문난이 빠진 해운대 암소갈비집이고요. 원래는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워낙에 웨이팅이 헬인 곳이라 외국에서 온 친구를 데리고 웨이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선책으로 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평점도 보니까 이곳이 좀 더 높은 편이 였고요. 솔직히 갈비가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긴 했지만 와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유명인들 사인이 거의 도배지 마냥 도배가 돼 있는 걸 보니 부산에서 유명한 갈비는 서초 갈비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뭐지? 여튼 여긴 2층에 있어 다리 운동은 절로 되는 곳이라 좀 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고요. 왠지 여기도 줄 설 것 같아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 좋았습니다. 실내는 양말에 빵꾸 난 분들은 민망할 수도 있는 심버 시스템이었는데 바닥에 기름기가 있거나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여기 잘 나가는 게 어떤 건가요? 생갈비, 생갈비? 양념갈비 다 괜찮아요. 세 가지 고기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떤 거 먹어볼까? 양념갈비. 생갈비? 생갈비 두 개, 양념갈비 두 개. 일단은 안거미는 조금 있다가 한번 시켜보고. 메뉴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와 지갑이 깨질 만한 가격이라 이건 수능 볼 때처럼 고를 수밖에 없었고요. 국내산 툭불 하느라도 약간 비싼 느낌은 있었습니다. 여튼 해운대 암소갈비보다는 3-4천원 정도의 갭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모님들이 구워주는 시스템이라 서비스 가격을 생각해보면 거의 삐까빠까인 것 같습니다. 음료나 주류 역시 가격이 있는 편인데 와인은 콜키지 풀이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와인을 가져오는 게 지갑 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다행히 이날 계산은 외국에서 온 친구가 한다고 해서 극구 사양은 안 했습니다. 좋았어. 주문을 하자마자 투구 모양의 무쇠 화로가 들어왔는데요. 이건 해운대 암소갈비의 화로인데 거의 비슷하죠. 이름도 비슷하고 구성도 비슷한데 영문은 모르겠지만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도 64년 업력을 가진 가게라 100년 가게에 등재가 돼 있고 해운대 암소갈비도 똑같이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둘의 관계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K스타일의 밑반찬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쌈채소와 미역, 브로콜리, 파프리카 여러 종류의 나물 무침, 고기와 함께할 깐부들이 푸짐하게 나왔고요. 오이소박이, 백김치, 물김치, 배추김치, 도토리묵, 명이나물 등 상에 모자랄 정도로 옹골찬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퀄리티 좋아 보이는 생갈비 2인분인데요. 확실히 손님을 모시고 오는 자리이니만큼 이렇게 그릴링 서비스가 되는 곳이 좋긴 합니다. 여기 이모님들이 엄청나게 손도 빠르시고 거의 전문 셰프 수준으로 구워주시더라고요.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가격에 비해 고기 양이 작다는 거죠. 이날 고기를 더욱 빛내줄 친구는 켈리와 진로.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이 소주와 믹스된 이 폭탄주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소주가 은근 해외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고기가 제일 맛있는 타이밍을 알려주시는데요. 제일 급한 게 지금 이게 제일 맛있을 때예요. 1분 1초가 아까워. 1초하게 주셔야 돼. 아 1초 가나요? 네. 놔주시면 제가 먹을게요. 양념에 고기의 맛이 가려질까봐 끝까지 고기를 놓지 않는 이모님의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잘 구워진 고기의 초점은 소금에 살짝 찍어 드셔야 제대로 고기 본연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아 입에서 녹네요. 아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참맛이네요. 저 화로구멍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기가 기름기는 빼주고 육즙을 가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고요. 뭔가 지금까지 먹었던 갈비와는 한참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기에 칼집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입안에서 골고루 퍼져가는 지방의 고소함과 생각보다 부드러운 식감은 이가 약하신 어르신분들이 드시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부드럽네요. 어때? 괜찮아? Is it delicious? 따봉! 아 굿? 오케이. 이날 먹었던 생갈비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고기보다 가장 맛있었다고 하는데요. 빈말이라도 소개해준 식당이 맛있다고 하면 이 가슴 벅찬 뿌듯함은 뭔지 뭐 이 맛에 유튜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기에 정신 팔려 깜빡할 뻔한 밑반찬들도 간이 적당히 잘 되어 있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양념갈비 차례. 술 마시느라 제대로 찍질 못했는데 생갈비보단 양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신선해서 그런지 양념에 절여져 있거나 갈변된 부분도 없어 보였습니다. 와이프인 소마님이 고깃집을 할 때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갈변되는 소고기 때문에 당일 소진이 다 안 되면 이튿날 제가 다 먹곤 했거든요. 여튼 그만큼 소고기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큼 소문이 났다 그러면은 맛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신아 까자. 드디어 양념갈비 한 점을 얻어냈는데요. 과연 맛은? 양념이 특이하네. 양념갈비가 양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 양은 조금 더 많을 것 같네. 양념갈비는 생갈비보다 식감은 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간은 살짝 밍밍한 듯한데 먹다 보면 또 입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살아있네. 명이나물이 영어로 뭐지? 명이나물도 어디에요? 네. 외국인 친구는 명이나무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 여긴 울릉도산을 사용하신다고 하네. 5kg에 20만원. 흥대산 울릉도 거예요. 중국 거는 조금 약간 질기더라고. 요즘 야채가 진짜 비싸다. 고기보다 더 비싸지. 이번에는 안거미살인데요. 경남 지방에서는 안거미라고 불리고 정식 명칭은 토시살입니다. 뭐 안창살하고 토시살은 정형하시는 분들이 숨겨놓고 먹을 정도로 맛있다는 특수부인데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여기선 110g에 68,000원으로 이날 시켰던 메뉴 중 가장 가성비가 없는 메뉴였고요. 지방질이 거의 없고 식감과 담백함으로 먹는 부위라 운동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할 때 좋습니다. 만약 토시살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분이 계신다면 신한은행 53 하지마 이 개새. 이날 토시살은 제 입맛엔 약간 질긴 편이었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생갈비를 더 시킨 게 나을 듯 했습니다. 이거 먹고서 찬물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네, 향이 확 올라온다고. 이로써 고기 세 종류를 다 먹어봤는데 딱 한 종류의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생갈비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감자산이 서비스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이버 예약을 해서 감자살이면을 서비스로 받았는데 양념갈비에 양념을 같이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자살이면은 익히니까 약간 쫄면 같기도 하고 쫄깃하면서도 양념이 잘 스며든 면발의 매력이. 방문한다면 무조건 먹어봐야 하는 메뉴 중 하나고요. 조리 상태에 따라 맛의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진 자만이 깊고 진한 양념이 배인 감자살이면의 참맛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짜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냉면은 이 모습이었고요. 뭔가 특별함은 없는 일반적인 냉면이었지만 텁텁해진 입안을 씻어내주는데 이만한 메뉴가 없긴 하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밥은 안 먹었는데 3,000원에 공깃밥과 된장찌개가 같이 나오고요. 엄청난 맛은 아니었지만 갈비살에 짜투리 고기가 들어가 있어 밥과 함께 하기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식혜가 나오는데 와 이건 진짜 집에서 만든 식혜 맛이 나더라고요. 깊고 진한 달큰함에 판매한다면 몇 통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식혜는 따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나올 때 보니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건 사장님의 작품인가요? 잘 모르겠고요. 올해가 용의 해니까 용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가 드라마 회식 장소로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유명인 사인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제 사인은 아직 없습니다.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계산을 안 했지만 5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소고기 중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비싸고 맛있었습니다. 뭐 썸네일은 분명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남이 구워주는 고기와 남이 사주는 고기는 세상 제일 맛있는 고기가 맞죠.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